기억하시죠?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김정은 씨를 괴롭히던 그그. 그 나쁜. 애기야. 너 돈 필요하댔지? 하긴 너 눈물이 가르니까. 결혼 4년 차 안 했죠? 오준 씨 나오셨습니다. 오늘 신인 문제 사용이 이탈리아에서 온 알서방입니다. 알베르토 몬디 씨 모셨습니다. 잘생겼어. 알베르토. 네. 알베르토 하다가 네. 뒤에 몬디가 있는지 몰랐네. 아니야. 알베르토라고 부르시면. 알베르토. 그럼요. 그럼 예. 몬디는 몬디? 이건 성이에요? 성이에요. 아. 성이고 오늘 비정상 문제 사회로 나왔어요. 문제는 정상은 아니니까. 우리 알베르토. 네. 결혼 5년 차죠? 네, 맞습니다. 결혼 허락받을 때 장모님 마음이 아주 흡족하게 들었대요.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처제 3명이에요. 아, 자매 4명인데. 그러면, 4자매 네. 중에 몇째? 아, 첫째요. 첫째요. 맞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잔인어른 저한테 아, 딸 4명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당황스럽다. 어렵다. 사실 저도 좀 당황하다가 아,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또 보니까 여동생들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실제로 다 예뻤어요? 4명 다 너무 예쁘지만 장모님 제일 예쁘다. 아, 이거 생각을 못했네. 근데 솔직하게는 근데 정말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예뻤어, 솔직히. 와이프가 제일 예쁘죠. 아니, 외모만. 외모만 맞네.